울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공사 소유의 태화강 주변 토지를 두고 5년 넘게 지리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농어촌공사가 이겼고 최근 열린 2심에서는 울산시가 이겼습니다. 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울산시가 500억 원가량의 재정 부담을 덜게 됩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태화강변 토지 등을 둘러싸고 5년 넘게 이어져온 울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소송. 2014년 농어촌공사는 울산시가 태화강 제방도로 등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103 필지를 수십 년간 무단 점유했다며 60억 원대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은 농어촌 공사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울산시가 31억 원 등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농어촌 공사 측이 울산시가 불법 점유했다고 주장한 토지 103필지 가운데 10필지에 대해서만 무단 점유를 인정했습니다. 사실상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재방부지가 포함된 태화강변 토지는 이미 30년 전 국가 소유의 하천구역이 된 것으로 봤습니다. 하천구역에 토지가 편입될 경우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부당 이득금 대상은 아니라며 더욱이 국가 하천구역인 태화강 재방부지에 대해서는 울산시의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삼산로 등 주요 간선도로 등에 대해서도 울산시의 시효 취득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2심 판단은 울산시가 하천부지를 불법 점유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울산시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본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인 농어촌공사가 더 이상 소모적인 증송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울산시는 앞으로 취득해야 할 토지가 103필지에서 10여 필지로 크게 줄게 돼 500억 원가량의 재정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